석굴암은 창건연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돼 있지만 신라 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. 고려 공민왕 때 나홍하상께서 3년간 수행정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. 500여 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6.25 때이 석굴암이 전체 폭격에 의해서 소실된 사찰입니다. 1954년도에 그 초안 큰스님께서 여기 오셔서 45년간 충창불사, 현재와 같이 충창불사를 이렇게 하셨고요. 지금까지는 너무 알려지지가 않았던 곳입니다. 그리고 석굴암은 참 어떻게 하면은 좀 석굴암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오력을 세워서 단풍음악제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하면 5회째 하는데.